안녕하세요. 요리 알려주는 남자 밍스타입니다. 오늘은 불닭 소스를 이용하여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닭 고추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 10개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한 고추는 송송 썰어 주세요. 부침가루 50g을 준비해 주세요. 여기에 물 90ml, 불닭 소스 1테이블스푼, 고추를 넣고 섞어 주세요. 더 맵게 드실 분은 청양고추나 불닭 소스를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팬에 식용유 3테이블스푼을 넣고 센 불에 섞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불닭 스팸구이를 만들겠습니다. 스팸 한 통 200g을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햄은 5에서 6등분으로 잘라주세요. 불닭 소스 2테이블스푼을 준비해주세요.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햄을 약불에서 구워주세요. 햄을 구운 뒤 불닭 소스를 앞뒤로 발라 약불에 구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덮밥으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불닭 스프를 만들겠습니다. 양파 반개는 채 썰어주세요. 감자 2개는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냄비에 버터 2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불에서 양파를 볶아주세요. 양파가 익으면 감자를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소금이나 설탕은 취향껏 넣어주세요. 감자가 익으면 우유 100ml, 생크림 100ml, 불닭소스 1테이블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핸드블렌더나 믹서기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불에서 원하는 온도까지 끓여주세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